라는 말을 먼저 시작하죠. They play at the park. 자, 기본 문장 나왔으니까 이제 얘를 가지고 묻고 답하는 짧은 대화가 시작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공원에서 뭡니까? 그렇지. 그래서 play가 무슨 뜻이고? 오케이. 정해주세요, 둘 중에. 플레이가 놀다예요, 노는이에요. 놀다면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 안에 뭐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어서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들어있다가 이렇게 묻는 말 만들고 싶을 때, day 앞으로 가면 they play 하면 그들은 논다라는 묻지 않는 느낌이지만, do they play 하면 묻는 느낌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답해줘야 되겠네요. 아니, 걔들 공원에서 놀지 않는데. 뭐, they don't play at 그렇지. 어우, 처음보다 훨씬 늘었어. No, they don't play. 그들이 논다는 뭐야? 그들이 논다. they play. They play. 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they play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not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냥 not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play 속에 있던 do와 합쳐서 don't를 만들고, don't 뒤에 하다시를 넣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공원에서 노는지 물었는데 안 논다 그랬으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겠죠? 어디서 노는데? 그렇죠. 오케이, 베리 굿, 잘했습니다. 마찬가지 묻는 말이니까 데이 플레이 말고 뭐가 들어 있어야 돼? 묻는 말이니까 데이 플레이 말고 뭐가 들어 있어야 돼? 데이 플레이를 묻는 느낌이 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데이 플레이를 어떻게 바꾸면 된다?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they play를 어떻게 바꿔주면 된다? they play를 they play는 그들이 논다야. 근데 그거 가지고 그들이 노니라고 묻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오케이.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니로 바꿔주는 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 그들이 논다. They play. 그들이 노니? 도 they play? 그들은 어디에서 노니? Where do they play? 이해했으니까 빠르게 하기, 익숙하게 하기. Where do they play? Where do they pl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묻는 문장에서, 묻는 문장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묻지 않는 말인 they play를 묻는 말로 do they play로 바꿔서 쓴다 했죠. 자, 어디서 노니? 라고 물었으니까 어디서 온다? 라고 대답해 주겠네요. Your 그렇죠. They가 play 한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n the backyard. They play in the backyard.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한 가지 짧은 대화가 끝났으니까 이제 기본 문장 다시 봅니다. 기본 문장. 나의 형이 공원에서 논다. My brother plays at the park. 그렇죠. My brother plays at the park. My brother 한번 길어봤자. brother만 아니고 my brother 합쳐서 한번 길어봤자. he니까 이 속에는 does가 들어있죠. 이 하다시 속에는 놀다라는 play 속에는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와서 my brother plays at the park. 자, 기본 문장 봤으니까 이제 얘를 가지고 묻고 답하기 시작하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오케이. 나의 형이 공원에서 뭐 노나요?
오케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 Does my brother play in the park? 그렇지, 이해했으니까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Does my brother play in the park? 그렇지,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자, 그래서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그렇죠. 이 문장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으로 물어보면 된다. 오케이, 그는 공원에서 노니 하고 똑같은 규칙. 그는 공원에서 노니는 뭐예요? 그렇지. Does he play at the park?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똑같은 규칙이죠. My brother는 남자 한 명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아무리 이렇게 길어봤자 he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Does he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문장의 규칙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원에서 노는지 물어봤으니까 이제 답합니다. 오, your brother play at the park. 오케이. 자, 그래서 좀 틀릴 뻔했는데 이해를 했어. 이해를 했으면 익숙하게 하기도 해야죠. 익숙하게 하기. No, your brother doesn't play at the park. 그렇지. 조금 익숙하게 하는 게좀덜된것 같아. 한 번만 더. 뭐라고? No, your brother doesn't play in the park. 오케이, 아직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번엔 확실하게 한번더 뭐라고? No, your brother doesn't play in the park. 그렇지. No, your brother doesn't play. 여기가 중요한 거야. Doesn't play at the park. No, your brother doesn't play at the park. 오케이. Your brother 마찬가지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no, he doesn't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이라는 게 민준이가 알아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이렇게 거기서 안 논다 그랬으니까 뭐 궁금증이 하나 생겼겠죠. 이런 궁금증. 우리 형 어디서 노는데? 그렇지. 이해했으니까 이제 익숙하게 하긴 아직 덜된것 같아. 익숙하게 만들기. Where 한번 더. does my brother play? 그렇지. Where does my brother play? 오케이. My brother 한번 길어봤자. 히니까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Does 그렇지. Where does he play? 하고 똑같은 규칙. 오케이. 어디에서 노는지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네요. 그는 뒷마당에서 놀아요. play in the backyard. 오케이. 어딘가 틀렸죠? He plays in the backyard. 그렇지. 이해했으니까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In the backyard. 그렇지, he plays 한다. 아까도 play 하면 안 된다는 거야. does가 들어있는데 he play 하면 안 되겠지. he plays in the backyard.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 속에는 do가 아니라 does가 들어있고 이 s가 이렇게 삐져나와서 play가 plays가 된다라는 게 선생님이 민준이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기본 문장.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Okay, play야, plays야. play. Okay, 그렇지. 이해했으니까 한번더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렇지.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왜 plays가 아니고 play냐면 이 속에는 do가 들어있어, does가 들어있어. do가 들어있고 그 이유는 my sister and my brother. 나의 여동생과 나의 남자 형제.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뭐래? 나의 여자 형제와 나의 남자 형제는 안만 길어봤자 뭐라 그래? 그렇지. 그들이라 그러고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데이죠. 이 문장은 뭐하고 이 문장의 간단 버전이라고 할까요? 간단 버전. 이 문장은 뭐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My day play at the park.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나의 여자 형제, 나의 남자 형제, 나의 누나라 할까요? 나의 누나와 나의 형이라고 할까요? 나의 누나와 형. 다시 말해, 뭐? 그들이고, 그들은 뭐? 데이잖아, 데이. My day는 무슨 my day? my도 전부 다 데이 속에 들어갔어. 이 문장은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많이 그냥 they play at the park. 그들은 공원에서 논다. My를 왜 자꾸 붙이나? My sister and my brother. 이 선생님이 안만 길어봤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길어. My sister and my brother. 이렇게 길잖아. 나의 누나, 나의 형. 근데 이긴게 그냥 통째로 다 뭐라고 할수 있단 말이야? 그들이라고 할수 있단 말이야. they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야. My day가 아니고요. 에이? 오케이. 다시 이 문장 뭐였고?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렇지.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였고 이 문장의 간단 버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들이라고 바꾸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들이라고 바꾸면 되니까 뭐라고 해도 된다. They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문장이다. 똑같은 규칙이다. 자, 기본 문장 봤으니까 이제 묻고 답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의 여동생과 형이 공원에서 뭐마요? 그렇지.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Do they play at the park? 뭐하고 똑같은 규칙? 여기까지. 그렇죠. 뭐하고 똑같은 규칙? 뭐? Do they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이라는 거야. 예,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걔들 공원에서 안 놀던데.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이번엔 they니까 they doesn't가 아니고 they don't play라는 거. 자, 공원에서 노는 줄 알았더니 안 논다 그랬으니까 이런 게 궁금해지겠죠. 나의 여동생과 형이 어떻게 노니? 그렇지. How do they play? 하고 똑같죠. 뭐하고 똑같은 규칙? 그렇지, 그렇지. How 자, 나의 여자 형제와 나의 형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어? 그들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 대신에 they를 넣으면 되는 거야. 두가 왜 갑자기 사라지나?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How do they play? 하고 똑같은 규칙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노는지 궁금하니까 어떻게 논다고 대답하네요. 그들이 재밌게, joyfully 하게 논다. 조이풀리, 뭐라고요?
They play joyfully.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아이스크림 만드는구나. 오케이. You make ice cream. 기본 문장. 오케이. 얘를 응용해서 이제 묻고 답합니다. Do you make ice cream? 이라고 물어봤더니 안 맞는데요. 또 I don't No, I don't make 하니까 안 맞는다가 됐죠. 오케이. 그러면 아이스크림 만드는지 알고 물어봤더니 안 만든다니까 이렇게 궁금해졌겠네요. make 그렇지. What do you make? 무엇을 만드니?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 6총사 중에 하나.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있으니까 얘부터 하고, 그 다음에 you make를 묻는 말도 만든 do you make 하니까 무엇을 만드는지 묻는 말이 되었고요. 오케이. 대답합니다. 나는 쿠키 만드는데, I make I make cookies. 됐습니까? 자, 잘했고요.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지금 바로 할래? 아니면 조금 있다가 다시 연결해서 할래? 다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3문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이제 4 연습해 주세요. 오케이, 이따 봐요. 네. 질문 막안 내리겠는데, 그냥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원래는 기대 좀 많은 스타일인데, 코로나 환자 계속 오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우울증 같은 거 강의할 때 따로
잘했어. 10번. 배수진. 배수진. 지난 총선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당이 한 8%까지인가 떨어져서 정의당이랑 경쟁 3, 4위절이다 얘기가 있었다. 막판에 치고 올라가서 이미 총선 본격 선거운동 기간 중에 민주당을 제꼈어요. 정당 진출에서. 근데 지금은 너무 기미가 안 보여서.